벌써 2022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저희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돌아보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적인 소식을 많이 전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취재를 하며 만났던 여러 피해자와 목격자, 그리고 유가족들은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날에 멈춰있는 이들을 다시 만나봤습니다. 인하대 ROTC 출신의 최승균 소위. 장교 임관 한 달 만에 2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에서 전한 사인은 과로사였습니다. 축구보다가 갑자기 절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동생을 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군에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못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시 최소희는 육군 보병학교에서 유격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7년 만에 최소희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군홧발로 교관이 짓밟고 또 몽둥이로 때리고 알미늄 세시로 된 그런 파이프 비슷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무차별하게 때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교관에게 사정없이 구타를 당하던 최소희가 그만 때리라는 행동을 취한 뒤 그에게 가혹행위가 집중됐다고 합니다. 첫날 이미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밤새 얻어맞은 최소희. 이 친구가 이제 아파가지고 못 나오니까 가서 끌고 와. 해가지고 우선 이제 목에다 포승체를 메고 나서 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동기들 앞에서 완전히 개가 된 거잖아요. 너는 개야. 너는 장교가 아니야. 너는 개고 너는 교육 받을 자격이 없어. 좀 보냈는데 여기 체벌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 근데 그 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아 소리가 옛말에 복날에 개 패듯이 여기 빼고요 전부 시커며 목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흰색이 하나도 없었다고 몸에 그. 죄책감, 제가 그때 손 들고 나라도 밝히고 또 구타 이런 것들을 당할 때 내가 좀 나섰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으면 달라졌지 않느냐 이런 어떤 죄책감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내 죽기 전에 꽁기 친구 의혹을 밝혀주자면 내가 밝히고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내 고개를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아이고. 그 죄책감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았다는 동기. 최소희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고 46명이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최소희의 죽음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군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냥 올바른 얘기인 줄 알고 그냥 다 그냥 그대로 믿었는데 사람을 거꾸로 매달려서 있기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그 고춧가루 품물을 갖다 거기다 코에다가 그걸 하는 그거를 할 수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나 말이 안 돼. 그거는 만행이죠. 그거는 미친 짓이죠. 난 내 동생, 우리 사랑하는 내 동생 잊어먹고 가족이 풍지방산 다 났는데 다 삶의 의미가 없는 거야. 삶이. 아버지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어. 어머니도 마지막 동생 이름 부르다 돌아가셨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지난 7월 방송이 나가고 20일 뒤 육군본부에서 추모식을 마련했습니다.
육군 교육사령관과 보병학교장 그리고 인사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육군은 최소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육군은 꿈 많던 청년 장교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육군은 차승균 중위와 유가족 여러분께 늦었지만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고인뿐만 아니라 유가족, 유격훈련을 함께 받았던 전우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승균 중위를 사지로 내몰았던 그때의 잘못에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며 우리의 과오를 깊이 반성합니다. 최소희가 군에서 목숨을 잃은 지 38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최승균 소위는 중위로 한 계급 추서 진급됐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는 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소위하고 중위의 차이가 그때 안타까운 죽음이 그냥 헛죽음이 아니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바친 그런 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위 추서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군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나마 이렇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진정으로 추모하는 그런 거는 그 가해자하고 그 관계된 그 사람들 밝혀내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고 생각하고요. 진정한 우리 동생에 대한 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다짐이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조차 안 된 거죠? 그렇죠. 아니, 군에서는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군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제가 꼭 보고 싶습니다. PD수첩은 서울시립 꿈나무 마을에서 벌어졌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수년간 생활 지도원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반항을 한다, 발대꾸를 한다 이러면서 핸드폰으로 막 머리를 찍고 이게 이쪽 귀랑 이쪽 귀가 달라요. 이게 보면은 변형이 왔어요. 너무 많이 맞아. 뺨을 엄청 때려왔죠.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된 것은 50년 가까이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해온 보육원. 체벌과 기압이 벌칙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투명 인간이라는 벌칙이 있거든요. 투명 너 오늘부터 투명 인간이 이러면은 같이 사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아예 하면 안 돼요. 그 밥도 못 먹게요. 밥도 접시에 밥을 푸면은 그걸 엎어버리고 아예 밥을 안 줄 때도 있고 아예 굶길 때도 있고. 먹다가 이제 오기 전에 밥 다시 다 쏠 거예요. 큰 그릇이다. 그냥 그 다 섞고 그냥 개밥처럼 이렇게 그냥 다 비벼가지고 그냥 다시 준비해 애들 그거 또 먹고 내 친구가 그거 먹다가 토했거든. 그 다시 밥 다시 다 걷어가지고 투도 다 섞고 다시 다 먹게 했어. 아이들을 주먹으로 왁스통으로 권투 글러브를 낀 채 폭행한 생활 지도원도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고아원 있었으니까 그냥 모든 세상이 이런 줄 알았어요. 그냥 다 이런 시설에서 다 지내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 지금 그냥 혼자 있을 때 많이 우는 것 같아요. 가만히 다 미치면 그냥 얼굴 그냥 때리거나 제 스스로 그래. 왜? 맞아야지 통증을 느껴야지 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리아 수녀회는 아동학대 의혹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방송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영상 조회수는 90만 건이 넘었고 후속 보도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훈남아래 있는 우리 아동들이 피해에 다시 알려지면서 응원하는 편집.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무지개를 되어줄게. 얼마나 많은 이게 응원 메시지가 많아요.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송을 보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그림과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것입니다. 응원을 해주신 시청자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조금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아픈 상처들을 드러내니까 이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훈 씨는 지난해 생활지도원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올해 초 취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도 알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 우선. 그냥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하고. 아동을 한 차례도 보면 때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네. 한 차례도요. 네. 방송 뒤 지난 10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던 생활지도원 성모 씨의 아동학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신체를 내리찍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지훈 씨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지훈 씨가 고소한 3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실 3명이 된 것 자체가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계속 싸워야죠. 예. 오히려 예. 더 이상 그런 선례가 없기 위해서 선례를 남기는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쉽지 않은 싸움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1년 3개월 너무너무 힘든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그 이후에 정말 또 다른 좌절을 경험하지 않게 하려면 끝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약자이기 때문에 무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선 주변 사람들이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홀로 아픔을 삼켰던 시간,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PD수첩 방송 이후 서울시청과 은평구청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꿈나무 마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학대 고통을 겪는 아동이 없도록 담당 지자체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12구 참사일 겁니다. 저희는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긴급 취재 방송했는데요. 그로부터 50일이 지났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유가족은 정부의 잘못된 대응 때문에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 골목. 골목을 떠나지 못하는 80대 상인이 있습니다. 그날 그는 눈앞에서 참사를 목격했습니다. 맨발로 뛰어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 사방다가 다쳐가지고 푸릉도여가지고 그거는 흙이 막 묻고 그래서 이제 물티슈 갖다 닦아주고 물 먹이고 안내시키고 그런데 사람 살리시오 그래. 그냥 튀어나가 보니까는 이렇게 시루처럼 쌓여가지고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 안 빠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빼지도 못하고. 그날 이후 경찰이 봉쇄하고 있는 참사 현장.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이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이 상인은 그날 가게 문을 개방해 많은 부상자들을 구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생명이 그의 눈앞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이 상인을 제지합니다.
신랑의 끝에 상인도 경찰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어이없는 비극을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할까요? 제사상을 차렸던 그는 지금까지 밤낮으로 골목을 지켜왔습니다. 추모객을 위해 가게 불을 켜 참사 현장을 밝히고 잠도 가게에서 잤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면 잊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막 그 살려달라는 게 막 살려달라는 것이 막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잊지를 못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 애들 있을 때까지 나 옆에 있어야 되겠다 하고 있자 계속 여기서 같이 자주고 그래도 49집까지라도 어떻게 해서 이 애들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게 돼서 그런 마음에서 있는 거죠. 네. 아들한테 밥 한 끼 먹여야 된다고 사실은 말씀이 더 많이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괴로움. 그 애들 젊은 애들이 눈에 선하는데 그 부모들 어찌 하겠어요? 죄스럽다 말밖에 할 수밖에 없죠. 살리지 못한 게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제발 정말로 얘들 헛되지 않게 그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골목에서 158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엄마가 있습니다. 21살 최민석. 여기가 아직 민석이 그 체취를 없애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세탁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기서 밤마다 지내고 있어요. 여기서 주무세요? 네. 엄마는 그날 이후 아들 방에 불을 끄지 않습니다. 아직 민석이와 헤어질 준비가 안 돼 안치할 곳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준 건 색종이 하나, 편지 한 장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보관해왔습니다. 여기 카드에도 이거는 3학년 때 쓴 거예요. 엄마, 저 이제 3학년이에요. 1학년, 2학년 때는 엄마가 나를 지켜주셨죠. 어른이 돼서는 내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나는 엄마를 제일 좋아하는 거 알죠? 사랑하는 아들이. 얘는 정말 따뜻하고 정 많고 예쁜 아이였어요. 1.9kg의 미숙아로 태어난 민석이는 애교 많은 청년으로 자라줬습니다. 대학 장학금 한 번 놓친 적 없고 물류창고 알바를 하며 용돈을 벌었었던 기특한 아들이었습니다. 10월 29일 친한 형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이태원에 갔던 아들은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먹는 데도 없었고 그런데 아이가 너무 찬 거예요. 제가 계속 따뜻하게 안고 있으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한참 얼굴을 감싸주고 이마에 내 볼을 대고 있었더니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됐다. 한참 있으면 그래 기적이 생길 거야.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며 간호학과에 진학한 민석이 그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전화가 올 것 같아요, 우리 민석이한테. 엄마, 나 내일 갈게. 엄마 지금 뭐해? 엄마 지금 일하는 중이야? 귀에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 근데 정말 우리 민석이 너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자책을 했어요. 부모로서 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참사를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 아빠는 매일같이 딸을 만나러 갑니다. 대리마 아빠 왔다. 늘 딸이 좋아했던 음식을 사옵니다. 오늘은 파스타와 따뜻한 커피입니다. 10월 29일 그날 딸 채림이도 이태원에 있었습니다. 요새 춥지? 오빠들 아침에 나오면 오늘 날씨가 추운가? 우리 채림이가 추울까? 그 생각이 먼저 드는데 아빠가 뭐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구나. 막내딸 채림이의 삶은 21살에서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던 딸. 고등학생 때는 직접 만든 옷으로 상을 탔고 올해는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할 정도로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자랑스러워. 누구한테.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사진 꼭 보여줬어요. 우리 막내야. 야, 바람마. 얘 우리 채림이 나이는 어려도 이거 이런 거 다 해. 이 쇼핑몰 이거 올려놓은 거 사진 한번 봐봐. 야, 그거 옷 살 거 있으면 좀 사줘. 그랬던 아이가 지금 제 옆에 없어요. 주인을 잃은 채림이의 방. 이제는 딸이 없다는 게 아빠는 도무지 믿어지질 않습니다. 저 유족들은 지금도 29일이에요. 오늘도 29일이고 내일도 29일이고 그 다음도 29일이에요. 그냥 하늘에 해가 떠졌다 할 뿐이지 지금도 29일이에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다른 어머니들 우는 모습 보면서 또 같이 울면서 그러면서 위안 받고 있어요. 유족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공무원에게 유족 연락처를 물어봐도 대부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유족 간의 연락처 공유를 금지하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족들은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상의하고 싶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필요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을 왜 장관님이 판단하십니까?
네. 유가족들 다 모셔놓고 정부는 뭘 잘못했고 이런 걸 해야지요. 네. 그거 의원님 네? 말씀하신 거 생각 중에 있는데요.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20일이 지났는데도. 상당히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조심스러워요? 유족들을 모아서 소통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다시 말해서 유족들이 모여서 이런 참사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는 점들을 좀 걱정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봉안당에서 유골함 날짜를 확인해 직접 다른 유족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참사 24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유족들. 떠나간 아이들 사진을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국가가 왜 이렇게 피해자들을 대하는 것입니까? 유족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유족들이 무슨 반정부 세대작도 됩니까? 이 나라 정치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진정성 있게 생각하신다면 솔직해지십시오.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사과,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책임 있는 자들은 책임지고 대통령은 진실성 있는 공식 사과하십시오. 저희들을 대신 데려가고 저희 아들들을 살려서 돌려보십시오. 이 피눈물 나는 이 가슴을 찢어지는 가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정부에 유족의 뜻을 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이 모여 첫 기자회견을 연 바로 다음 날 한 유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였다고 합니다. 행안부 장관께서 만나 뵙고 싶어 하는데 만나실 의향이 있느냐? 제가 네라고 다시 반문을 했어요. 행안부 장관한테 건의사항이 있거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 다른 가족분들도 다 같이 오시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아 그건 아니고 다른 유가족분들은 말고 딱 우리 아이에 대한 유가족만 만나는 거다. 1대1 면담 의사를 묻는 연락.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은 유족이 또 있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좀 놀랐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우리 집 뭐 누천집으로 맞이할 수도 없지만 저는 그렇게 높으신 분을 뵌 적도 없어서 오시면 떨려서 말도 못한다. 내가 내일 연락을 다시 드리겠다.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다음 날 오전 행안부 장관실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집 인근의 카페나 조용한 장소에서 잠깐 뵙는 게 가능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행안부 장관님께서 우리들을 다 부르시는 장관실로 부르시는 줄 알고 너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건 단독은 아닌 것 같다.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일은 없는 것 같고 유가족을 전체로 모아놓고 다 함께 부르면 그때 나를 꼭 빼놓지 말고 불러달라. 나 정말 할 말이 많다. 그랬더니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은 일부 유족에게만 왔고 그중 행안부의 개별 면담 요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 행안부는 당장은 추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유족 모임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제 의사는 무시당한 거죠. 그 분명히 저는 의사를 유가족이 다 모인 곳에서 모였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아 이걸 서로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우리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구나. 말이 안 돼. 그냥 뭐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를 물어놓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갈라치기죠. 그럼 갈라치기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력은 뭘 했냐라는 거예요. 유가족이 모여 있는데
관계자가 오신 적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행안부는 유족 개인의 의사를 파악하려 개별 연락을 취했다며 회유하거나 갈라치기 할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사 직후 유족들에게 마약 관련 부검을 하자고 제안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에 대해 마약 검사를 의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참사 원인과는 무관한데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희생자와 마약을 연관짓는 듯한 수사에 유족들은 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단 한 개라도 양성이 나왔으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하루 잠깐을 구경하겠다고 간 아이들이 뭐가 됐을까요? 아이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꼭 당연한 죽음처럼 그렇게 흘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거고 유가족들에게 가슴에 못을 정말 얼마나 박아야지 정부에서 그만둘 것인지 너무 두렵고 원망스럽습니다.